안녕하세요. 3D가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불툴 애드온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치즈를 버튼 한 번이면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뚫고 싶은 물체를 치즈 위에 올려놓고선 클릭만 하면은 치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멍 뚫는 기능은 지난 시간에 블링 기능을 배우면서 같이 해봤었는데요. 사실 불툴 기능은 이 불린 모디파이어를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불툴 기능은 일단 간단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에딧에서 설정 값으로 들어가시고요. 위쪽에 인터페이스 테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애드온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가 처음에는 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오브젝트로 들어가시면은 위쪽에서 두 번째 불툴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불툴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활성화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단축키 N을 눌러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 세모나게 생긴 데를 누르면 요렇게 트랜스폼 창이 뜹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에딧 창에서 불툴이 요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불툴을 잠깐 다시 꺼볼게요. 이렇게 불툴을 끄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불툴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렌더는 애드온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불툴을 살펴볼게요. 자, 위쪽에는 Difference Union Intersector가 적혀 있고 아래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오토 블링과 브러시 블링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뒤쪽으로 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일단은 뚫을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나중에 뚫릴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딱 누르면 요렇게 한 번에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브러시 블링은 똑같이 뚫리긴 하지만 이렇게 바운더리가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남는 경우에는 테두리를 이동했을 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단축키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뚫린 물체, 뚫어질 물체 선택하고 Ctrl Shift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아까 디퍼런스가 한 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유니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인터섹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여기 올려놓으면은 아래쪽에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곱하기를 누르면 인터섹트가 한 번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블린에서는 못 봤던 기능인데 요거는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브러시 블린은 단축키를 보면 시프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넘버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디퍼런스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컨트롤 넘버패드 플러스를 누르면 유니온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은 수정하기가 편해가지고 저는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블린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같이 매칭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브러쉬 블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아래쪽에 이 텍스트를 바운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와이어도 바운드로 바꿔봤었죠. 그러니까 이 브러시 블린 같은 경우에는 블린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박스를 남겨두는 그런 매크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남아있습니다. 왜 박스가 남아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오토 블린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토블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어플라이랑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물체를 뗐을 때 파여있지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를 설정을 하면은 물체를 뗐을 때 이렇게 파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블린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까지 적용하고 이 판 물체를 딜리트 시킨 그런 매크로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토 블린과 브러시 블린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컵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랍, 세 번째로는 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컵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원통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위쪽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원통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원통을 아래쪽에다가 적당하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이제 뚫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뚫는 거는 여기 에딧에서 디퍼런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배웠던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넘버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자, 요렇게 뚫립니다. 보시면 이게 또 왜 들어가 있냐.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손잡이를 선택하고 자, 붙일 위치만큼 이동을 시키고 이번에는 유니온을 누르면 됩니다. 유니온을 눌러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넘버패드 플러스를 눌러도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자, 아주 간단하게 컵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랍을 만들어 볼게요. 서랍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네모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네모보다 조금 더 작은 두 개의 네모를 한 물체에 묶어놨습니다. 자, 서랍을 선택해서 네모에다가 집어넣고 서랍을 선택하고 네모를 선택해서 파면 되겠죠. 자, 선택하고 선택해서 디퍼런스 하면은 아이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반드시 파질 물체를 마지막에 선택해야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이번에는 디퍼런스 말고 슬라이스를 써볼 겁니다. 자, 선택하고 선택해서 슬라이스를 하면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요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졌고요. 자, 안에 있는 걸 빼볼게요. 아주 깔끔하게 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서랍처럼 만들고 싶으면은 예전에 배웠던 인셋이랑 익스트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윗면을 선택하고 I키를 눌러서 인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E키를 눌러서 안쪽으로 돌출시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서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서랍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이동시켜서 붙여놓고 그리고 두 개 파트를 선택하고 유니온을 딱 누르면 서랍과 손잡이가 한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랍도 완성. 자, 마지막으로는 치즈가 남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비비처를 봤네. 이제 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치즈는 한 오브젝트 안에다가 여러 개의 공을 넣어놨습니다. 자, 반드시 한 물체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원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분명히 한 물체입니다. 그리고 뚫어진 물체를 마지막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브러쉬 블린을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 블린의 디퍼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바운더가 남아있죠. 자, 바운더리를 선택해서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슬라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즈 표면을 떼낼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해피 블렌더 하세요.